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아, 우리 이거 인사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요. 네. 일본어로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누구의 시간대에 맞출까요? 우리가 녹음하는 시간? 아, 아침, 점심, 저녁. 네. 그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네. 그렇지 않은 걸로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은 거요? 네. 아니, 사람이 인사할 때 꼭 아침, 점심, 저녁을 거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어 인사 중에 그거 아닌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안녕.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하고.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미스터선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할까요? 우리 뭐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일본어인데 오겐키 데스까? 아, 오겐키 데스까? 네. 무슨 뜻인가요? 건강하신가요? 네, 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인사는 아니지만 이상하네. 건강하신가요? 미스터선입니다. 네.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이렇게 의료 관련된 방송인 것 같잖아요. 네, 오뎅다 꼈을까? 없다. 에이. 에이. 자, 그러면은 하던 대로 할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자, 뭐 지금 이야기의 결론을 두자면, 네. 아침, 점심, 저녁 외우기 힘들어서 저는 이거 안 외웠거든요. 네. 근데 인사를 하고 싶은 자 아침, 점심, 저녁을 외워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우리 다음부터는 하나씩 돌아가면서라도 해봐요. 아, 그럴까요? 네, 한 해는 아침, 한 해는 점심, 한 해는 저녁 인사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생각해볼게요. 네, 몇 번 들으시면 또 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어른표 한 장 주세요. 오토나 기쁘 1마이 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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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토나 기쁘면은요, 기쁘가 네. 표라는 거. 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요. 배웠고요. 오토나가 어른이네요. 네, 어른이요. 오또나가 어른. 이치마이는 한 장. 네, 한 장. 아, 그래서 이치마이, 니마이, 삼마이. 네, 삼마이. 우리 그래서 야이 삼마이야, 세 장하다. 이렇게 제가 큰 깨우침을 네, 얻었지요. 그렇죠. 그렇고 구다사이 아는 거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문장의 핵심 단어는 오또나가 되겠네요. 네, 오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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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학생은요? 각세이. 그래서 학생표 한 장은 각세이 기쁘 이치마이가 되겠네요. 아하, 각세이 센세이죠? 네, 맞아요. 너는 각세이고 나는 센세이야. 자, 장난도 참 잘 맞추시고요. 그거 한번 해 주시죠. 네, 각세이 기쁘 이치마이 오네가이 시마스. 그거 말고요. 네. 아나타와 각세이 데스. 와타시와 센세이 데스. 이렇게 할까요? 저 연기해야 돼요? 아니,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말이죠. 아하, 네. 그런데 뭔가 어색하죠? 한국말로 하면 그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거죠? 아나타와 학생데 와타시와 센세이다. 이렇게? 아하. 뭔가. 이고, 이다. 학생데 네. 센세이다. 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군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깍세이 표냐 오또나 표냐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냥 표 달라 그러면 얼음표 주죠. 그렇죠. 아무 말 안 붙이면 그래서 기본이 얼음표. 오또나 기쁘는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기쁘 달라는 것도 다 알죠. 전화번호 주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치마이. 이치마이 네. 잠깐만요. 이치마이는 손가락 하나로 되잖아요. 그러네요. 필요 없고 구다사이도 필요 없죠. 달란 얘기겠죠. 우리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펴서 다 되는 얘기였네요. 자, 오또나 기쁘 이치마이 구다사이 네. 한자 한자 다 쓸 데가 없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얘기 나온 김에 네. 오또나는 어른이잖아요. 네, 오또나. 이 오또나의 어감을 좀 알려주세요. 어감이요? 예, 어른. 어른. 어른표. 그러니까 어른일 때 네. 20세 이상의 성인을 뜻하는. 그렇죠. 우리나라랑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대학생도 오또나 기쁘를 안 사는 것 같아요. 대학생도 학생표. 네. 학생 신분인 경우에. 그렇죠.
어쨌든 아. 학생표를 사려면 학생증이라는 증명서가 반드시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표. 그래요. 그래요. 제가 네. 있을 때 없는 궁금증이 하나 드는데요. 네. 오토나 어른 하니까요. 네. 우리가 성인 영화라고 하면은 유치하지 않은 영화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좀 더 19금 이런 표현인가요? 그렇죠. 네. 19금 의미가 들어가죠. 네. 성인이란 말에. 그렇죠, 그렇죠. 오토나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나요? 오토나 들어갈까요? 어느 정도는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우리말로 19금 하는 성인이라는 네. 말로 그것을 대신에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표현이 어쨌든 그 19금 같은 말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것 여러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역시 발달해 있죠. 역시. 그렇죠. 우리는 뭐 19금 성인 두 가지 있잖아요. 그 왜 그 네티즌들이 재미로 하는 쓰는 단어 중에 그 일본을 성진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워낙에 그냥 공중파 TV를 보다가도 가끔씩 너무 놀라운 장면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정말로. 약간 늦은 시간에 뭐, 네, 노출이 굉장히 심한 방송 그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나와서 진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네티즌들이 재미삼아 성진국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부러움이 묻어나는. 에로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일본에서도. 아, 그렇게?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에로 영화 같은 단어로도 쓸 것 같고 엣치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엣치? 네, 엣치는 뭐냐면 영어 단어 H를 네.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한 건데 엣치. 그 H가 이제 뭐에서 온 H냐면 헨타이. 헨타이. 네, 헨타이가 뭔지 아세요? 헨타이가 뭔가요? 변태예요, 변태. 아하. 네, 그 헨타이가 일본 말인가요? 네, 일본 말. 변태를 일본에서 헨타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네. 사람들 진짜 단어 그러니까 참 재밌게 만들죠. 헨타이가 네. 일본 말인데 네. 그것을 영어로 부르면은 H로 시작하니까 네. 그 H를 일본식 발음으로 또 H 이렇게 H, 불러버리면 네. H나 곧도 뭐 약간 아. 야한 짓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H라는 말도 사람들 많이 씁니다. 예. 어처구니 여러 가지로 어처구니 없네요. 어쨌든 다양하다. 네, 다양하다는 거. 그래요. 좋은 네. 거 배웠네요. 자, 그러면 학생표 한 장 주세요. 해볼까요? 학생기쁘 잊지마요. 오네가이시마스. 학생표 세 장 부탁드려요. 학생기쁘 산마요. 오네가이시마스. 어른표 세 장 부탁드려요. 오토나기쁘 산마요.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면 어른 두 장, 그 다음에 아이표 두 장 주세요. 주세요. 네. 오토나 기쁘 2마이 또 고도모 기쁘 2마이 구다사이. 그렇게 자 또가 붙어서 엔드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달라는 얘기니까 네. 엔드를 의미하는 또를 넣어주면 된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네. 아이는 고도모. 고도모. 네. 고도모. 네. 고도모 오토나 고도모. 네. 아이와 어른. 아이와 어른. 그래요. 그러면은 애 어른 할 거 없이 우리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네. 이렇게 말하면요. 오토나 또 고도모 민나데 뭐 이 정도 될까요? 아 그래요. 네. 할 거 없이가 민나데군요. 그냥 모두 다. 모두 다. 네. 자 그래서 배워야 할 패턴 다 끝났고요. 네. 몇 개 단원을 더 해보죠. 입장료. 뉴조료. 뉴조료. 네. 뉴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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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외래가 없나요? 뉴조료를 해야 돼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그렇고요. 오토나 가쿠세이 고도모. 네. 자 이렇게 세 단어를 배웠는데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대화 마타네. 대화 마타네. 자네랑 같은 뜻이죠? 네 맞습니다.